봐봐, 속도 봐봐. 와, 기계를 안 쓰시네. 나 멋있다. 와, 진짜 빨라.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저거 20개 빨리 쓸어야 되니까. 오. 또 전완근. 전완근. 갈아 넣었다. 진짜 갈아 넣었어. 와. 아, 근데 양이 너무 많다. 아, 오이도. 아, 맞아. 절여야지. 아, 어떻게 언제 해? 와. 아, 진짜 대용량은 아, 이 준비하고 손질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 와, 하나 하는데 1분이 더 걸리네. 오이가 크네. 어, 저거 언제 다 갈아? 아, 옆에서 또 아 해주네. 줄질 않아요. 어디 빨리 해야 돼. 원래 단체 급식은 절대 늦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두 분이서 같이 해가지고. 아, 끝냈어요? 네. 야, 끝냈습니다. 일단은 손질 끝냈어요. 절임 들어가야 돼, 절임. 설탕 10초. 식초도 1.2L 들어가요. 와. 와, 맛소금 80. 저 때는 카메라를 까먹었었어요. 저 때쯤은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아, 정말로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예, 네. 네, 맞아요. 한 시간 반 뒤면 학생들이 들어와요. 아, 냉장고 들어가야 돼. 저게 몇 킬로야? 자, 양파 오이 절임이 일단 완성이고요. 오, 반했어, 반. 자, 6시 50분. 50분. 자, 시간은 흘러. 불안해. 한 시간, 거의 한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아. 아니, 빨리 해야 돼. 지금 타임테이블에 따르면 지금 면 밥을 확인해서 밥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 양념 제조 뛰어넘어요? 양 아니에요. 해야 돼요. 제조야. 무조건 해야 돼요. 밥 우리 몇 인분이에요, 회장님? 40만 5kg. 자, 밥 찍기 들어가야 돼요. 6시 좀 밥 찍기 들어가야 돼요. 식초 1kg하고 설탕 1kg 섞어서 좀만 녹여주세요. 단촛물? 단촛물은 어디 쓰는 거예요? 밥에다가 살짝 얹어가지고 밥에 감칠맛 주려고요. 이야, 이 디테일까지. 디테일 다 살립니다. 디테일 살려야죠. 저거 뭐예요? 저거 뭐야? 저거 뭐야? 1.8. 비빔면 소스를 또. 아, 비빔면 소스. 비빔면 소스 만드는구나. 아, 비빔면 포기 안 합니까? 버려야 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해. 버려야 돼요. 안 돼, 안 돼. 시간이 없어. 사실 비빔면까지 안 하고 그냥 오이 절임 내도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 그러면 옥수수를 포기해요. 타협하는 순간 옥수수를 포기해, 옥수수. 안 돼요. 그 옥수수 언제까지 저거 다. 끓어요? 예, 끓어. 면 넣을까 봐요. 면 여기 있었는데 아까? 면 여기 있었는데 아까? 아, 여기 있구나. 면 들어갈게요. 이게 안 돼, 시간이 지금. 와. 돌리지 마요, 이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 붙어요, 그것도. 아. 돌리면 쫙 붙어서 안 돼요. 야, 타협이 없다, 타협이 없어. 어, 노젓고 있어, 노젓고 있어. 이것저것 멀티로 하시니까 지금 소스를 어디까지 넣었는지 까먹으셨어, 지금. 아까 내가 맛소금 어디서 봤는데. 아, 예, 예. 몇 맞아요.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건지. 세 가지 한꺼번에 하는 순간 머리가 좀 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저 때는 제정신이 아니신 거죠? 네, 정신이 아니었어요. 아우, 모른데 땀나. 사장님, 고추장하고 케찹은 어디 있나요? 케찹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량. 어. 자, 케찹. 그리고 고추장. 간장 들어갑니다. 구웠어요? 자, 표정이 지금 점점 흑빛으로 변해갑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차분한 거야. 나는 대용량 할 때 카메라고 보고 다 이제 보면 막 욕하고 막. 야이. 맞아, 그렇게 돼. 배웠다고 손놀림이 좋아졌어. 마늘 넣고. 양념 제조 끝! 야, 이렇게 되면은, 자, 시간 줄였습니다. 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비빔면 좀 줄였어요. 자, 이제 소스 넣고 비비면 돼. 와, 거의 다 만회했어요. 진짜 간을 봐야죠. 어, 어때? 어때? 자, 과연. 오, 제발. 어때? 어때? 왜 이래? 표정 뭐예요? 표정 뭐예요? 왜? 어떤 문제야? 어때? 왜 이래? 표정 뭐예요? 표정 뭐예요? 왜? 어떤 문제야? 와, 너무 짠데? 너무 짜다고? 왜? 왜 그래? 헷갈렸나?
깨달았어. 안 돼! 왜요? 저게 외장 갈 때 내가 저기다 맛소금을 넣었네. 어디에? 근데 원래는 이 소스에는 맛소금이 안 들어가는 건데. 안 들어가야 되는데. 아~ 맛소금은 절임에 넣어야 되는 건데 오이 절임에 넣는 걸 그래. 소스에 또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오이? 헷갈리셔서. 아~ 헷갈렸어요. 그럼 깨 이만큼 한번 더 볶아야 돼요. 면 들어갈게요. 소스 같은 건 만들 때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와, 색깔 수밖에 없죠. 아, 이러면 어떻게 해? 이러면 좀 늘려야 됩니까? 아니, 시간이 없는데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안 돼, 이거 못 살려. 못 살려? 어, 어, 그럼 못 살리면 어떻게 해, 저거? 그럼 어떻게 해? 설탕을 넣으면 안 되나? 그래서 저도 그냥 설탕을 단맛을 올릴까, 네, 네. 물을 부을까. 어, 양념을 다시 해야 돼, 이거 못 써. 어, 양념을 다시 해야 돼, 이거 못 써. 짜가지고. 아예 다시 양념 한다고요? 빡구야. 저거를 학생들한테 먹일 수는 없었어요, 진짜로. 학생들이 천 원을 냈단 말이에요. 맛있어야 돼. 지금 7시인데 6시 20분을 다시 가야 돼요. 와, 손이 땀나는데. 땀 많이 났어? 네, 어, 야, 손이 지금 쩍쩍 났어. 더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 1.8kg, 1.2kg, 설탕 1.8kg. 급해도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저때부터 좀 집중을 더 했어요. 오히려. 정확하게. 근데 셰프님 이번에 틀리면은 이거는 이거 이제 끝나지. 없죠. 이제 끝나죠. 마지막 기회인 건데. 마지막 기회. 야, 역시 표정이 잘 나와야 돼요. 제일 예쁜 표정이. 제발. 자, 과연 맛은 어떨지. 제발. 자. 어떻게 됐어? 제발. 올라가고. 뭐야? 야! 그래.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간 맞았어. 야, 뒤에 봐봐, 꽉 뒤에. 꽉 찼어, 꽉 찼어. 오케이, 제가. 네네. 어, 오셨다, 배식 동참. 아이고, 우리 교환학생분. 이 정도면 돼요? 아~ 조금만.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요리 못 하시는데 네. 피자 보고 저한테 요리 해주세요. 어, 진짜로? 네, 제 애청자. 애청자? 네. 어머니 성함이? 저희 엄마요? 네. 장호정이요. 카메라 어딨어? 장호정 여사님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얼굴 한번 보여줘. 여기. 아이고, 진짜 잘생기셨어.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생기셨어. 학생들이 제가 팬이에요가 아니라 저희 엄마가 팬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의 마음으로, 네. 딸에게 주는 밥상 맞아요. 마음으로. 맞아요, 그래서 더 딸같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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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밥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네. 이제 드디어 먹네요. 단돈 1,000원, 1,000원에 갈비 회식 시작합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구만. 기다린 보람이 있다. 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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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대. Delicious. 할 땐 되게 힘들었는데 막상 밥 먹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와, 야구부. 근데 이렇게 나오면 맨날 아침 운동해도 돼. 진짜로. 맨날 훈련하면 매일 아침 훈련. 극찬 아닙니까? 요즘 백반집 가면은 거의 만 원이야. 근데 냉면에서 요거랑 요렇게 먹으면 13,000원. 와, 천 원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게 천 원이야. 저 조합이 너무 좋아. 맞아. 맛있다. 와, 초당국수 너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달아. 진짜 달아? 다들 너무 잘 먹는다. 이 갈비가 진짜네. 아, 갈비가 진짜네. 진짜 공들인 야. 보람 있네요, 진짜. 고기에서 불향 나지 않아? 맞지? 진짜 맛있어요. 진짜 특별하게. 와, 특별갈비. 시간도 없었는데 진짜 끝까지 불향 입히고 마지막까지는 불향까지 네. 입힌 보람이 있네. 아이고, 잘 먹어. 다들 너무 잘 먹는다. 어? 근데 왜 안 있었는데? 맛있는데 뭐야, 뭐야? 왜 또 무슨 일 생겼어요? 거 아니야. 어? 아, 그러니까.
아, 먹고 싶은데. 아, 안 돼, 안 돼. 아, 진짜 저는 저 한 트레이면은 한 2, 30분 될 줄 알았거든요. 2, 30분이 안 돼요. 어머, 갈비가 너무 순식간에. 아니, 빨리 나와요, 빨리. 말씀하셨잖아요. 여대생들 많이 먹는다고. 맞아요. 고기 다 끝났어요? 고기 다 구운 거예요? 다 끝났어요. 거의 여기까지 끝이에요? 고기가 지금 안 돼요. 고기 안 돼, 갈비가 순삭이다. 아직 뒤에 안 끊으신 분 한 30명은. 300명? 예, 그러면 지금 재워놓은 건 다 쓴 거예요? 다 썼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고기 더 재워야 돼. 고기를 더 재운다고요, 지금? 지금 시간 없을 텐데. 양념 더 해야 돼. 양념을 바로 합시다, 여기다가. 아, 어떻게, 언제? 아, 진짜. 그럼 어떻게? 피 말려요. 왜냐면 너무 짧잖아. 죽을 것 같죠? 와, 지금 다시 가라. 양파, 사과. 그 단계를, 와. 아, 여기는 그냥 부어버린다.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 부어버렸어요. 저건 시간이 없으니까. 재워지자니 간을 조금 올려서 그냥 바로 재워버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불질을 해주고 있으면 내가 뒤집을게. 분담해서. 아이고, 막내 조리사분도 오시고. 아, 얼마나 급했으면 이제 다 동원된가 이제. 다 동원해. 빨리 다 동원해야 되니까. 아, 고기가 저렇게 빨리 나올 줄 진짜 몰랐어요. 30분 만에 다 팔렸어요, 고기가. 고기를 잘라야 돼요, 고기를. 어, 제가 잘게요. 어. 아이고, 막내 피디. 막내 피디 한 번. 가져가야 돼. 어디까지요? 감독님도 빨리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안 돼. 일단. 아유. 카메라 감독님. 저기 그럼 선수처럼 팀이네. 어, 팀을 돌려요. 잘한다. 파이팅. 자. 나왔다, 나왔다. 와, 그래도 떨어지기 전에 나왔다. 오, 떨어지기 전에 나왔어요. 오, 다행이야. 아, 다행이야. 아. 뷔페에서 저렇게 새 거 나올 때 기분 되게 맞아요. 맞아, 맞아. 하필 내 앞 순서에서 바뀌면 맞아. 너무 좋지. 너무 많이 줬다.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우와, 끝났어. 어? 끝났어요, 줄. 아, 200인분 배식 완료. 진짜. 리필 가능합니다. 남았어요. 더 드세요. 밝아지셨어. 많이 드세요. 진짜 맛있어. 너무 많았어요? 네. 네. 아침 이렇게 많이 먹은 적 진짜. 하나, 둘, 셋. 아, 사진까지 찍어주세요. 한 달에 식비 혹시 얼만큼 써요? 쓰게 돼요, 대충? 최소가 30인 것 같아요. 30에서 먹으면? 30도 조금 더.